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 낮 최고 기온 36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 경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구름마저 없어 직사광선이 그대로 내리쬐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8월로 들어서면서 폭염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펄펄 끓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4도에서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울릉도의 낮 기온도 30도를 넘어가면서 어제와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열흘 넘게 지속된 폭염에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낮의 더위 체감 지수 포항과 경주가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그외 지역들도 위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온열 질환 증상이 발생되면 그늘이나 서늘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햇빛이 쨍쨍 내리쬐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4도, 영덕과 포항이 35도, 경주가 3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요즘 경주 보문단지에는 호텔방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이 피서 절정이기도 하지만 수리에 들어간 호텔과 또몇 년간 문을 닫은 호텔이 숙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5성급 호텔입니다. 평일인데도 체크인과 체크아웃 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320여 실의 이 호텔은 다음 주말까지 객실이 거의 동났습니다. 지난해는 투숙 3, 4일 전 예약이 많았으나 요즘은 일주일 전 예약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국인 관광객의 사전 예약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내 4성급인 이 호텔도 요즘은 방이 부족합니다. 물놀이 시설을 갖춘 조용한 곳이라 가족 단위 손님이 몰리면서 270여 실이 거의 다 찼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단체 고객보다는 개별 고객이 더 많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객실이 거의 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 현대 호텔이 지난 6월 중순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콘코드 호텔이 지난 2016년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이 방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문단지의 크고 작은 호텔은 8곳, 객실은 1,770여 실. 이 가운데 두 곳의 전체 객실의 42%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호텔은 내년 4월 전후, 콘코드 호텔은 내년 10월쯤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성수기와 주말 숙박난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는 주요 관광지와 대규모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수도 공급시설 점검과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5개 해수욕장과 블루원 등 물놀이 시설 4곳, 대릉원 등 관광지 5곳입니다. 경주시는 총 대장균 등 12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원 원인 조사와 시설 개선, 주변 환경 정비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풍그룹은 경북 봉화에 석포재련소를 건립한 이래 지난 50년간 수질, 토양 할것 없이 낙동강 환경오염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적 차원에서 대기오염 배출 농도 조작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역회사 영풍 기업사로 시작한 영풍그룹을 재계 서열 26위, 아연 생산량 세계 4위로 비철 금속업계의 절대 강자로 만든 장본인은 봉화 석포재련소입니다.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국내 최초의 대단위 아연 재련 공장을 세우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 건데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낙동강 폐수 유출과 토양 오염, 황산 누출 사고와 노동자 산업 재해까지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7년간 환경 오염으로 인해 경상북도와 대구 환경청이 내린 행정 처분만 무려 60여 건입니다. 하지만 영풍의 입장은 늘
우연한 사고였다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낙동강 폐수 유출과 토양 정화 명령은 연이은 행정소송으로, 올해 1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은 경상북도의 청문을 요청하는 식으로 불복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영풍석보재련소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영풍 자체가 굉장히 이런 불법이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영풍그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최근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을 임원이 직접 지시해 구속까지 되면서 환경 개선 의지는 고사하고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기업의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영풍은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회에서도 석포재련소의 존폐에 관한 논의까지도 다뤄야 하지 않느냐. 수십 년간 크고 작은 환경 오염 사고에도 그룹 차원의 사과 한번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가 이제는 폐쇄의 논의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기 배출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의 측정 수치 조작이 환경부 조사에서 확인된 가운데 도내 487개 대기 배출 업체들이 배출물질 측정 수치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수치 조작에 가담한 경북 지역 대기 배출 업체는 영풍재련소를 포함해 모두 487곳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하도록 경상북도에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적발된 업체 중 도가 관할하는 10여 곳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소규모 업체는 관할 시군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해상 양식장에서는 고수온이나 냉수대와 같은 수온 변화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어민들이 손쉽게 수온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돼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후포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자 방어와 우럭을 기르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나타납니다. 소형 안테나가 설치된 부표를 끌어올리자 수온 측정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최대 50m까지 수심별로 측정된 수온은 사물 인터넷 통신을 통해 10km 떨어진 육상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 당국으로부터 일정한 지점의 표충 수온 정보만 얻을 수 있었던 어민들은 자기 어장의 수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 같이 치마식 어장 같은 경우에는 수온 변화에 민감한 어종들을 수심별로 맞춰서 수온 변화에 따라서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수온 측정은 배를 타고 나가서 하거나 수억 원대의 대형 관측 부표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어업기술센터와 포스텍이 공동 개발한 이 장비는 설치가 쉬운 데다 비용도 100만 원대에 불과해 어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통신망은 기존의 기간 통신망에 접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무료 비면허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료 부담 없이 무료로 데이터를 수신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감지기를 추가해 어민들이 해양 오염과 적조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수온 센서에다가 그 pH 센서라든지 아니면 용존산소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 다양한 그 해양 그 수질 환경을 어민들한테 그 정보 제공함으로써 해상 양식장에도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 큰동해 시장 상인들은 철저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큰동해 시장은 12가지 가격 및 원산지 표기판을 자체 개발해 보급하고 원산지 표시 혁신 점포를 선정하는 등 상인들 스스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이면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전기를 많이 쓰는데 대구와 경북 아파트 세 채 한 채꼴로 정전 위험이 큽니다. 변압기 용량이 적은 낡은 아파트라 그렇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24년 된 이 아파트는 여름철이면 정전 걱정을 더위 걱정에 보태야 했습니다. 찜통 더위에 전기 사용량이 늘기 마련이어서
변압기 설비 용량의 9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변압기 설비 용량을 넘기면 폭발 사고로 이어져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합니다. 올해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렵게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이 아파트는 지난달 1300kW의 변압기 용량을 40% 늘린 1800kW로 교체했습니다. 변압기 증설을 안 하면은 추후 변압기 그 폭발 사고도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장기 수선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한전 협조 받아서 그렇게 교체하게 됐었습니다. 냉방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7, 8월에는 적게는 2%, 많게는 15%씩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여름에는 변압기 설비 용량이 부족하거나 관리 부실로 26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는 대구 경북에서 640여 개, 전체 아파트의 34%를 차지합니다. 한전은 이런 아파트에는 변압기 교체 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전기안전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전기설비를 점검해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시거나 부족한 변압기 용량을 증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올해 변압기를 바꾸거나 설비를 늘린 아파트는 37곳.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입주민이 많아 오래된 아파트마다 삼복 더위에도 냉방기마저 시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습도 높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식중독 위험도 높아져 최고 등급인 위험 단계에 올랐습니다. 식중독 예측 정보는 위험 지수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위험 단계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113건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40%가 이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자동차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24살 B씨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기간이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올해부터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10대, 20대 미혼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월로 들어서면서 폭염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펄펄 끓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34도에서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울릉도의 낮 기온도 30도를 넘어가면서 어제와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열흘 넘게 지속된 폭염에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낮의 더위 체감 지수 포항과 경주가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그 외 지역들도 위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온열 질환 증상이 발생되면 그늘이나 서늘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햇빛이 쨍쨍 내리쬐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4도, 영덕과 포항이 35도, 경주가 3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2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